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참 정말 나라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게 일반 국민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이렇게나 높은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워낙에 이제 이재명이가 깽판을 치고 그리고 검찰에 기소를 당하고 또 재판을도 받고 심지어 이제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뭐 정상적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혹여나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재명이가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유죄가 안 나오는 거 아닐까? 당연히 이화영이가 징역이 선고가 돼야 되는데 혹시 징역이 선고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케이스가 또 있다 보니까 유창훈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나서가지고 도대체 유창훈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을 시켰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개같은 기각이었던 것인지 이화영이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더 빠삭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고소고발이 됐거나 아니면 뭐 검찰 조직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진짜 웃기는 나라가 됐는데 진짜 이거를 우리가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가장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8월 초에 내겠다라고 한 거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8월 초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가장 치명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육신은 거기 놔두고 영적으로만 이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만나 뵙고 뭐 이재명 하나님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에 달려 있겠죠. 육신을 일단 거기다가 두고 나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형량이 세게 선고가 될 법한 게 이제 이화영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화영을 도와주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화영을 도와주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화영이가 막판에 가가지고 진짜 최후의 몸부림을 쳤던 게 뭐였어요? 이른바 술판 회유죠. 검찰이 자기를 불러다 놓고 김성태 등등을 같이 불러다 놓고 회덮밥이나 뭐 연어회나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술판을 벌여가지고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술판이요. 이거는 솔직히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그렇게나 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이라는 그런 기생충 같은 언론사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짓이라고 보죠. 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다 민주당에 밀어붙였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화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밀어붙였었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 1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검법까지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탄핵소추안도 통과를 시킨다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이거의 도대체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로 근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쌍방울 대북송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를 탄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나아가서 술판 의혹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민주당 쪽이 이게 특검이 가능하다라고 볼까? 방금 박균택 같은 경우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 요청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로 그거에 진심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철저히 뭐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화영 씨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화영 씨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특검 같은 것도 발의하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한 것도 발의하면서 뭔가 좀 이화영 씨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럼 이화영 씨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다 끌리고 난 뒤 이화영 씨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책임을 질까요? 쥐뿔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것은 뭐다? 자기가 작년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밝혀가지고 형량을 감형받는 거 그게 사실상 이화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겁니다. 지금 딱 보십시오. 두 달도 안 갈걸요. 한 달, 6월 달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한 6월 달 정도만 딱 지나더라도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뉴스에 언급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민주당이 이화영 씨를 버릴 때인 것이고 바로 그때가 이화영 씨가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시기겠죠. 민주당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 법사위 전체를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청내고요. 법사위원회 진짜 한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환이 아시죠, 그렇죠? GSGG의 그 당사자, 김용민이 아시죠, 그렇죠? 철험의 박균택이 무려 이제 고검장까지 했었던 그런 양반이고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된 변호인이었죠, 박균택. 박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서영교 들어가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들어가 있고 장경태 들어가 있고 전현희 들어가 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가 아시죠, 그렇죠? 이름만 듣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진짜 또라이 중에 쌍또라이들이 이제 법사위원으로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사위 전체를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박근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법사위 전체 회의 딱 첫 번째 날부터 대놓고 뭐를 요청했었냐.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관련된 재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회장의 출정 기록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변호인 접견 기록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뭘 하겠다라는 거, 이른바 술판 의혹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이라고 하는 대책 없는 대책단이 있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특별 검사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누가 믿어 라고 했던 검찰 회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화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로 민주당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진짜 무식한 거다. 그냥 민주당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당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게 특검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헌재에 가가지고 인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검사가 두 사람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그다음에 이종섭, 이정섭 차장검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때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뭐 뭐였습니까? 뭐 처가 쪽에 뭐 그런 뭐와 관련된 수사를 뭐 어떻게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요. 추진하고 있는 또 검사만 하더라도 무려 네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이렇게 있는데. 박상용 이제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상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성윤까지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씨부리고 다녔습니까? 특활비로 박상용 검사가 회식을 하고 바닥에다가 무슨 뭐 변을 봤다라고 하는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저질스러운 그런 얘기를 박상용 이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지만 박상용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한 술판 회유 논란을 가지고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는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위증교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려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논란을 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도 이건 시간을 완전 한참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적에 한명숙이고 언제적에 지금 한명숙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나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제 와서 왜 꺼내겠냐고요.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겠지. 강백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위법 압수수색 논란을 가지고 탄핵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무슨 뭐 피의자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뭐 가져왔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찰청 또한 마찬가지로 수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근데 뭐 그런 것만 상관 안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랑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려 장시호를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국정농단 당시에. 이거는 이제 장경태가 그때 또 미친 척하고 그냥 미친 건가? 그때 이제 미쳐가지고 최고위 회의할 때 그 영상까지도 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는 도대체가 뭐 하는 회의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시청각 자료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그 또라이 같은 이야기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이제 틀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시호 그 문제를 완벽하게 끝이 났죠. 왜? 애당초 그냥 검사님께서 카톡 자체를 공개를 시켜버렸습니다. 누구의 카톡? 장시호의 카톡을 공개를 시켰어요. 이 지금 카톡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장시호가 계속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음성파일까지 남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좀 세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님과의 관계에 대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인인 척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 카톡까지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특검법을 하겠다라는 걸 누굴 회유를 시켰다고 장시호랑 무슨 뭐 연인 관계다 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 씨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모든 것들이 쇼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로 근본적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변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더 확장성이 있는 정당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는 해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정부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 정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화영 씨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